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의 언어와 매체 비상 대단원 3단원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3단원은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3-1단원 단어의 분류와 특성, 그다음 3-2단원 단어의 짜임과 의미, 3-3단원 의문 체계와 의문 변동, 3-4단원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원인 단어의 분류와 특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단어의 품사를 묻는 문제 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를 찾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주어진 단어의 품사가 뭔지 묻는 문제, 3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단어를 분류한 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요.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들을 포함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용언의 활용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활용의 종류를 묻는 문제인 건데요.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 변하는 건지, 어미가 변하는 것인지, 또는 둘다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지,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용언이 주어지면은 어간이 무엇인지, 어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형태에서 분석을 할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불규칙 활용의 종류가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불규칙 활용의 종류, 그리고 그 예를 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품사의 통용에 예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품사의 통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번, 29번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같은 형태의 단어라도 문장에 따라 다른 품사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단어의 품사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이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단어랑 변하지 않는 단어, 즉 가변어랑 불변어로 분류를 하면은 빠르게랑 지나간다는 가변어에 해당하죠. 왜냐면 빠르게, 빠르지만, 빠른데로 바꿀 수 있고 지나간다도 지나갔는데, 지나갔지만, 지나갔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가, 정말은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문장 안에서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기능이랑 의미에 따라서도 품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 이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어는 기능 기준에 따라 하루와 같이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쓰이는 체언, 가와 같이 여러 성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 지나가다와 같이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 정말과 같이 다른 말을 꾸며주는 수식언, 그리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에 따라 유사한 의미적 특성을 지닌 것끼리 분류할 수 있어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용언은 동사, 형용사로,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로 나뉩니다. 그리고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고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품사 정확하게 기억해 둬야겠죠. 그러면 이제 품사별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여기서 명사는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말합니다. 또 명사는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정 대상을 다른 개체와 구별하여 붙인 고유 명사, 그리고 공통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아울러 대표하는 보통 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이 문장에서 다른 학생보다 제희가 잘알 것이다. 여기서 학생은 일반 명사이지만 제희는 고유 명사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의미의 특성에 따라 고유 명사, 보통 명사로 나눌 수 있고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혼자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는 자립명사. 뭐한권할때 권, 잘알것할때 권은 혼자 쓸수 없죠. 이런 것과 같이 반드시 그 앞에 꾸며주는 말, 즉 관형어가 있어야만 쓸수 있는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명사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명사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있는데 대명사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미지칭, 부정칭, 그리고 재귀칭을 구분하는 겁니다. 미지칭은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이며 주로 의문문에 쓰이고, 부정칭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재귀칭은 영수는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한다 해서 자기처럼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명사나 대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것이에요. 특히 미지칭이랑 부정칭이 헷갈리니까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의 부류로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수와 관련됐다고 모두 수사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랑 수관형사랑 헷갈리는데 이거는 이따 관형사 설명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관계어를 볼게요.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는데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관역격조사 이런 것들을 다 조사라고 하는 거죠. 국어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조사라고 한다. 조사는 대개 체언 뒤에 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나 조사, 용언 또는 문장 뒤에 붙기도 한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뉜다. 조사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격조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접속조사는 너와 나할때 와. 그리고 보조사는 너는 나도 할때 는과 도 이런 것들이 보조사에 해당합니다. 개념을 보면은 격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여 앞말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서술어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지는 구시를 하는 조사는 접속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덧붙여주는 조사는 보조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용언을 보도록 할게요. 용언은 동사, 형용사가 있죠. 용언은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이들은 다른 품사들과 달리 문장에서 사용할 때그 형태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용언은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을 볼게요.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며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 웃다와 같이 자동사는 움직임이 그 주어에만 관련되어 있고 타동사는 보다, 입다와 같이 움직임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에 미친다. 즉, 타동사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로 나뉜다. 예쁘다와 같은 성상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그렇다와 같은 지시 형용사는 지시성을 나타낸다. 동사랑 형용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동사랑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니은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으면 동사이고 들어갈 수 없으면 형사. 그리고 청유형과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사용할 수 없으면 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동사 뒤에 청유형 명령형 결합하면 보자. 봐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되는데 예쁘다라는 형용사 청유형과 명령형 종결 어미는 결합할 수 없어요. 예쁘자, 예뻐라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언의 활용을 볼게요.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이렇게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형상을 활용이라고 한다. 같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일단 이 같았다는 단어의 기본형이 같다죠. 이게 어간이 되고, 그리고 앗,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죠. 그리고 다가 어말어미가 됩니다.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용언이 주어졌을 때 어간과 어미를 꼭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미는 위치에 따라 단어의 끝에 오는 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로 나뉜다. 그리고 어말어미는 다시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뉜다. 다, 니 등의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으며 고, 면, 아서, 어서 등의 연결어미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준다. 기, 개 등의 전성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준다.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규칙 활용은 벗다, 벗어, 벗으니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와 갔다, 갈다, 가라, 가니와 같이 어간이나 어미 형태가 달라져도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짓다, 짓고, 지어, 지은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고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불규칙한 것, 어미가 불규칙한 것,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한 것이 있다. 아까 전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했죠. 어떤 단어가 제시되면 이게 어간이 불규칙한 용언인지, 어미가 불규칙한 용언인지, 둘 다 불규칙한 것인지 이런 걸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시된 예시 단어들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보조용언을 볼게요. 보조용언은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용언은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돼요. 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되고요. 더불어서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한 한글 맞춤법 조항을 보기로 제시한 후 적절한 띄어쓰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꼭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언을 보도록 할게요. 수식언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이들은 수식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관형사는 주로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준다.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관형사에는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가 있다. 아까 수사 설명할 때 얘기했듯이 수사랑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잎이 다섯인 꽃에서 다섯은 수사에 해당하지만 손님이 다섯 명이다 에서 다섯은 수관형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문장에서의 쓰임을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이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다섯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사인 거고 다섯 뒤에 조사가 바로 결합하지 않고 다섯이 그냥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준다. 그러면 관형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사를 볼게요.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부사나 체언 등을 수식하기도 합니다. 부사는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뉠 수 있어요. 문장에서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것을 성분 부사라고 하고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을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독립언입니다. 독립언에는 감탄사만 있는데요. 야, 응, 아와 같이 부름,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면서 다른 성분들에 비해 독립성이 있는 말을 감탄사라고 합니다.
감탄사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 감탄사와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감탄사인 의지 감탄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에 제시된 여러 지문들 중에 품사의 통용으로 제시된 이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뭐를 수식하는지 이런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제 유형인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형태에 따라 나누면 나, 미나, 권은 불변어이다. 형태에 따라서는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었죠. 이 나에서 나는 미나에게 어제 책한 권을 이거는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과 건넸다는 가변어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나, 미나, 권은 불변어라는 거 적절하죠. 그다음 2번 기능에 따라 나누면 책한 권은 체언이다. 니은에 따라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운으로 나눌 수 있죠. 여기서 책과 권은 체언이지만 한은 체언인 권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수식언 중 관용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이게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3번도 볼게요. 기능에 따라 나누면 는, 에게, 을은 관계언이다. 기능에 따라 나누면 얘네들은 관계언, 즉 조사에 해당하죠. 적절합니다. 그 다음, 의미에 따라 나누면 어제와 사는 다른 품사이다. 의미에 따라 나누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죠. 어제와 사는 각각 다른 품사죠. 어제는 부사고 사는 동사이기 때문이죠. 5번 의미에 따라 나누면 산과 건네다는 같은 품사이다. 산과 건네다 모두 동사로 같은 품사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했던 용언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볼게요. 18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 중 A. 어간이 불규칙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기역, 리을, 미음이 어간이 불규칙한 용언에 해당해요. 기역부터 볼게요. 돕다, 돕고, 도와. 이 돕다는 비읍 불규칙 용언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 돕자, 돕더니가 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와, 도우니, 도우면과 같이 어간 비읍이 오우로 바뀌어요. 즉, 돕다는 어간이 불규칙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어간.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푸르다. 푸르다, 푸르고, 푸르러. 푸르다는 러 불규칙 용언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푸르고, 푸르자, 푸르더니가 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푸르러로 어가 러로 바뀌어요. 즉 푸르다는 어미가 불규칙한 것에 해당하는 거죠.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거니까. 그 다음 노랗다, 노랗고, 노래.
이거는 히읗 불규칙 용언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노랗다, 노랗고로 나타났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노라면, 노란, 노래처럼 히읗이 탈락을 합니다. 어간 불규칙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노랬다에서는 어미 아시 엣으로 변하고 노래서에서는 아서가 에서로 변하는 어미 불규칙 현상도 보여줘요. 따라서 노랗다는 어간과 어미 모두 불규칙한 용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리을 있다. 있다는 있고 이어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시옷 불규칙 용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있고 있자 있더니가 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이어 이으니 이으면으로 어간의 시옷이 탈락을 합니다. 따라서 어간이 불규칙한 애죠. 그 다음 미음 듣다 듣고 들어 듣다는 디귿 불규칙 용언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듣고 듣지 듣더라와 같이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은이 앞에서는 들어 들으니와 같이 디귿이 리을로 바뀝니다. 즉 어간이 바뀌는 거죠. 따라서 어간이 불규칙한 것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지금까지 3-1단원 단어의 분류와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3-2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3-2단원 단어의 짜임과 의미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형성 방법에 따른 단어의 분류를 파악하는 문제, 단어 형성 방법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단어가 복합어인지, 복합어라면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합성어라면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세부적으로 단어 형성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형성 방법을 파악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분석하는 문제도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주어진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형태소의 종류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22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합성어와 구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 그리고 단어의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합성어와 구의 차이점도 본문에서 여기에 제시됐었죠. 큰 집, 그리고 큰 띄어쓰기 집,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이 내용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관계, 바로 유의관계와 반의관계, 그리고 상하관계에 대한 문제도 출제됐어요.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반의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 그리고 28번과 같이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큰 집이 합성어일 때의 의미와 구일 때의 의미만 제시되었었는데 큰 집 말고도 다른 예로 집안, 한 번, 한 걸음, 쥐꼬리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을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의 개념이 제시되었죠. 단어랑 형태소랑 헷갈리면 안 돼요.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를 단어로 분류하면은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
거의 이렇게 어절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형태수는 이거보다 더 쪼개질 수 있어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니까, 자겠다의 경우, 자다의 어근인 자, 그리고 선어만어미 get, 종결어미 다로 이루어져 있죠. 형태수로 분류하면 자겠다는 이렇게 세 개의 형태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형태소 중에서는 혼자 쓰일 수 있는 것과 혼자 쓰일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게 형태소를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입니다.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혼자 쓰일 수 있는 것은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혼자 쓰일 수 없는 것은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쓰일 수 있죠. 하지만 는, 그리고 이런 자, 겟, 다 얘네들은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나, 오늘 일찍은 자립 형태소, 그리고 나머지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지, 형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어요. 형태소의 분류 기준 두 번째는 의미의 유형에 따라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나, 오늘, 일찍, 자에 해당합니다. 자겠다 중에서 자가 잠을 자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형식에 해당하는 거죠.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는, get, 다는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문장을 주고 문장을 단어로 나뉘었을 때, 형태소로 나뉘었을 때뭐 개수를 묻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직접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단어의 짜임을 볼게요.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 어근에부터 그 뜻을 제안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우개는 어근 지우에 접사 개가 결합한 단어로 볼수 있다. 지우다의 어근 지우에다가 뭐 이쑤시개 지우개 할때그 개인 거죠. 접사 개. 그리고 물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꽃길은 꽃이라는 어근, 길이라는 어근,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근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 더하기 접사로 된 것은 파생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근만 있는 것은 단일어라고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진 단어가 어떤 것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단어가 주어지면은 형태소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형태소가 접사인지 어근인지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파생어 볼게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 중에서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를 접두 파생어라고 합니다. 두가 머리두죠. 접두 파생어, 즉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어근 앞에 접사가 붙는다. 접두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접두사랑 접미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접두사는 예를 들어서 풋나물의 풋은 처음 나온 덜 익은의 의미를 더하는 것처럼 접두사는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형성합니다. 반면에 접사가 어근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접미파생어죠. 접미, 여기서 미는 꼬리미예요. 이때 어근 뒤에 붙는 접사가 바로 접미사인 거고,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에요.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접미사는 뒤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면서 어근의 품사가 바뀌는 단어를 묻는 문제에 넓이, 자유롭다, 힘껏, 꿈틀거리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어근의 품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접미사가 붙기 전과 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 합성어를 볼게요. 합성어는 접사 없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즉, 세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할 수도 있는 거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연결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합성어를 나누는 기준이 연결 방식인 거예요. 어근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느냐. 근데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지만 연결 방식 말고 어근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도 합성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문제에 출제됩니다. 어근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합성어는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개념은 여러분들이 직접 봐주시고 그 다음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새해라는 합성어는 관형사의 명사가 결합한 단어로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어근과 어근이 이어져 있다. 그쵸?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말 어순이 관형사, 명사 이렇게 오는 거죠.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맞습니다. 이 외에도 명사, 명사,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 용언의 어간, 연결어미, 용언 이런 식의 배열 방식이 통사적 합성어의 배열 방식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덮밥은 덮다의 어근 덮 그리고 바로 명사가 오는 거예요. 덮은 밥이 아니라 덮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 방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원래 용언의 어간은 뒤에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관형사형 어미가 있다던가 그런데 용언의 어간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온다. 그리고 부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리고 용언의 어간이랑 연결음이 없이 다시 용언의 어간이 나온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 두 개 합성어가 비통사적인지 통사적인지를 분류하는 문제도 출제되지만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예를 들어서 부사 명사인지 용언의 어간 더하기 용언의 어간인지 이런 거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방법을 볼게요. 합성어 중에서는 구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큰 집이라는 말이 큰 아버지 집을 의미할 때는 합성어이므로 큰 집이라고 붙여 적어야 하며 이때에는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큰 사이에 큰 새 집 이렇게 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 크기가 큰 집이라는 일반적인 뜻일 때는 구이므로 큰 집이라고 띄어쓰고 큰 우리 집, 큰 새 집처럼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 세 말의 형성 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앞에 나온 부분보다 훨씬 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문제에 3-2단원이 출제된다고 했으면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다 이 앞부분을 출제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가 변화하며 새로운 생각과 사물이 생겨나면 이를 표현할 새 말이 필요해지기 마련인다. 새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아점, 짬짜면은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침과 점심의 줄임말로 아점이라고 한 거고 짬짜면은 짬뽕과 짜장면을 줄인 거죠.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방식의 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거나 파생하는 방식으로 새 말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미남은 꽃과 미남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고 엄지족은 엄지의 접사족을 결합하여 만든 단어인 거죠. 이렇게 새말 형성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의 의미관계를 볼게요. 단어의 의미관계는 첫 번째 유의관계, 두 번째 반의관계, 세 번째 상하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의관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의어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을 말한다. 유의관계는 생각, 의향, 심경, 사고 등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 문장에서 이 문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만날 생각이 있으면 속히 연락을 주세요. 의향이 있으면 속히 연락을 주세요. 이건 다 말이 되는데 사고가 있으면 기분이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이거는 어색하죠. 얘네들은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유의관계의 특성이 돼요.
그다음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의미가 대립할 때 이들을 서로 반위 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위어라고 한다. 반위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는 공통된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는 오직 성별이라는 점에서만 대립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손녀 이것도 나이에 대해서만, 나이라는 점에서만 대립이 되고 있잖아요. 반면에, 할머니, 아버지, 이런 것은 여러 개의 대립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이어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이어 중에서는 아래 예처럼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들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을 벗다에 반이어는 입다가 되겠고, 안경을 벗다의 반이어는 쓰다가 되겠고, 양말을 벗다의 반이어는 신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고 합니다. 포함하는 단어가 상이요. 포함되는 단어가 하이어인데, 그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은 직업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죠. 따라서 연예인은 직업의 하위어지만, 연예인 안에는 또 배우라는 게 있어요. 배우의 상위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상이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하이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상하 관계의 특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했던 간단하게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영상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1번에 적절한 것, 모두 고른 것 답은 2번입니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 즉 합성어를 말하는 거죠. 합성어를 모두 고르래요. 힘들다는 힘, 그리고 들다. 이두 개의 어근이 이루어진 거고, 주어 서술어의 구조이죠. 그리고 치솟다는 치라는 접두사가 결합한 거예요. 먹이다는 이라는 피동접사가 결합한 거고요. 뛰어가다는 뛰다 더하기 연결어미 어, 그리고 가다의 의미죠. 어근 두 개가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날리다도 먹이다와 마찬가지로 리라는 접사가 결합을 했고, 등지다는 등을 지다.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인 어근 두 개예요. 합성어죠. 따라서 힘들다, 뛰어가다, 등지다. 이세 개가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보기에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파생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죠. 접두사랑 접미사의 역할이 다르다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보셨나요? 5번에 적절한 거 답은 2번입니다. 우선 정답인 2번 보도록 할게요. 엿듣다 돌베의 접두사 엿, 돌은 각각 동사와 명사에 결합하여 품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따라서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다. 적절하고. 그리고 부채질과 구경꾼의 접미사 질과 꾼은 명사와 결합해서 품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귿을 보면 전미사인데 어근의 품사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넓이, 자유롭다의 전미사 이와 롭다는 각각 형용사와 명사에 결합하고 있는데 넓이는 형용사에서 명사로, 자유롭다는 명사에서 형용사로 그 품사가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를 바꾼 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한 곳이 됩니다. 나머지 오답도 선생님이 틀린 이유 여기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형태소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장에서 용언 먼저 파악해 볼게요. 1번에서는 된다. 2번에서는 주었다. 3번에서는 얻는다. 4번에서는 잡혔다. 5번에서 높다 라타가 되죠. 이 된다는 되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죠. 주었다는 주 더하기 엇 더하기 다. 이것도 역시 세 개네요. 넣는다는 넣 더하기 는 더하기 다. 이것도 세 개예요. 잡혔다는 잡히엇 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개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죠. 5번도 볼게요. 높다라타는 높 더하기 다락 더하기 다가 됩니다. 이것도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형태소의 종류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3-3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3 의문 체계와 의문 변동입니다. 물론 뭐 3-1의 단어의 분류와 특성, 3-2의 단어의 짜임과 의미도 많이 출제되지만 3-3 의문 체계와 의문 변동, 특히 의문 변동은 정말 반드시 출제되는 문법 단원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출제 비율이 높은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3는 좀더 비중을 두고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역시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볼게요. 주어진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의문 변동 또는 특정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서술형에서도 자주 출제됐는데요. 내신형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각각의 단어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탈락 후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의문 변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서술형도 보자면 이렇게 의문 변동의 명칭을 쓰라 그러고 발음도 쓰라 그러고 의문 변동이 발생하는 환경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어진 표준 발음법 조항을 참고하였을 때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내 기출문제를 통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준 발음법을 제시한 뒤 이거에 따른 올바른 발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23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묻는 서술형 문제, 그리고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이 의문 체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이렇게 보기에 모음 체계표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모음 체계표를 제시하지 않고 이런 24번과 같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표를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26번도 단모음 체계에서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인 것을 쓰라고 되어 있죠. 이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외워둔 사람이면은 완전 수월하게 풀수 있죠. 이거는 외워두는 게 두고두고 편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소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물리적인 소리로 이를 음성이라고 한다. 음성은 물리적으로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각 사람의 말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둘째는 추상적인 소리로 이를 음운이라고 한다. 위 대화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서로 다르다. 똑같은 말을 했지만 당연히 음성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음운은 똑같습니다. 음성과 음운의 개념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추상화된 말소리의 목록은 언어마다 차이를 보인다. 한 언어에서 구별하여 인식하는 소리들을 다른 언어에서는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불, 풀, 뿔의 차이를 인식하지만 영어권 화자들은 그 차이를 쉽게 구별해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음운의 목록과 체계는 언어마다 서로 차이를 보인다. 불, 풀, 뿔. 여기서 각각 비읍, 피읍, 쌍비읍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의미를 변별하게 하는 음운을 가진 단어들의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합니다. 이 교과서 이 부분에서는 음운의 개념을 추상적인 소리로 제시하고 있지만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문제 이렇게 제시될 수 있으니까 꼭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 자음 체계를 볼게요. 사람의 말소리 중 공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좁혀서 내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 자음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 나뉜다. 그냥 이거는 볼 필요 없이 이 표만 외우면 끝나요. 물론 문제에서 파열음의 개념, 마찰음의 개념 이런 걸 묻긴 하지만 지읒은 파찰음이면서 센 입천장 소리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표를 외우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음 체계는 이 부분은 설명 넘어가고 그다음 우리가 자음을 발음할 때 거센 소리와 된 소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째와 채를 혼동하거나 널빤지를 널판지로 잘못 쓰기도 한다. 닭을 통째로 구웠다. 여기서 통째가 틀린 거예요. 통째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는 어미인 니은, 은 뒤에 쓰여서 어떤 상태인 대로 계속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런데 째는 일부 명사 뒤에 쓰여 있는 그대로 통째로의 뜻을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통째라는 말은 없고 통째로 써야 하는 겁니다. 널판지도 널판지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널판지의 잘못이니까 널판지로 쓰여야 합니다. 한편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선글라스를 선글라스로, 뭐 잼을 잼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돼요. 잘못된 표기를 고치는 문제, 특히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쉬워 보이지만 꼭 최소 몇 번씩 읽어봐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모음 체계를 볼게요. 자음과 마찬가지로 이 표를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주의해야 될게 단모음 체계인 거예요. 이중모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반모음은 단모음에부터 상대적으로 짧게 발음되는 소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예, 예가 있고 오, 우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에는 와, 왜, 워, 왜가 있습니다. 모음을 발음하거나 표기할 때 다음과 같이 으와 어, 에와 에,
그리고 왜와 왜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노래를 부르던지 말던지는 부르든지 말든지로 바꿔야 돼요. 던지는 여기서 더는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미이고, 든지는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든지로 써야 되고,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따라서 금세 어이로 써야 되고,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왠지로 써야 해요. 이것도 앞에 나왔던 이런 예와 마찬가지로 꼭그 이유까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분절음. 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즉,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도 있고 소리의 길이도 있어요.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라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도 음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을 길게 발음하면 내리는 눈이고 짧게 발음하면은 신체 일부분인 눈이 되는 건데, 소리의 장단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구별이 되고, 둘째 음절에서부터는 항상 짧게 발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음운 변동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이 음운 변동 유형은 정리된 거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같이 볼게요. 음운의 변동의 개념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바뀌었을 때 음운의 개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탈락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첨가는 원래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으로 음운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과 마찬가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교체를 볼게요.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기치,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리고 된소리 되개가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올 때, 이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발음할 때는 시옷이 디귿으로 옷,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비음하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즉, 비음 앞에서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각각 비음, 이음, 니음, 미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이 비음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물이 있죠. 국물로 발음되죠. 이 기역이 비음, 미음을 만나서 이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 유음, 리을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으로 대표적으로는 신라가 있죠. 신라. 니은이 유음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개음화를 볼게요. 음절 말에 디귿, 티읕이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형상입니다. 아까 전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 환경에 대해 묻는 서술형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변동이 바로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의 발생 조건을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돼요. 특히 형식 형태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앞서 단원에서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배웠죠. 그래서 구개음화의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밭이랑 논이랑 모두 우리 것이다. 우리 집 밭, 니랑을 모두 갈았다.
선생님이 방금 발음할 때 얘는 밭이랑이라고 발음을 했고 얘는 밭니랑이라고 발음했어요. 왜 똑같이 생겼는데 발음이 다를까요? 이 이유를 묻는 서술형 문제도 자주 출제돼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발생 조건에 있습니다. 이 밭이랑은 밭이라는 명사 더하기 이랑이라는 접속조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접속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구개음어가 일어나서 밭이랑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밭이랑은 이거 자체가 단어예요. 나와있죠? 밭에 고랑 사이에 흙을 올려 만든 두둑한 고. 따라서 이 뒤에 오는 이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개음어가 일어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그리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밭니랑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체 마지막 된소리 대기를 볼게요. 특정한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된소리 대기도 일어나는 환경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된소리 대기의 발생 환경은 어떻게 문제에 출제되냐면 서술형 문제로 보자면 이렇게 11번과 같이 보기 2의 단어들에 해당하는 된소리 대기 유형을 보기 1에서 찾고 된소리 대기 이후에 발음을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유형인지 이거인지 이거인지 이런 식으로 유형만 파악할 줄 알면 됩니다. 무조건 유형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락을 볼게요.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 히읗 탈락, 리을 탈락, 모음 탈락 이렇게 네 개가 교과서에 제시됐는데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말에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소리 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닭은 닭으로 발음이 되는 거, 리을 기역이라는 겹받침에서 리을이 탈락한 거죠. 이거를 교체,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간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아가 조아로 발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 탈락은 용언의 어간말 자음 리을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으로 리을 탈락에는 날다 에 어간 날이 는이라는 어미랑 결합할 때 날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리을이 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모음 탈락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이 탈락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크다의 어간 크에 어서가 결합을 하면은 으가 탈락하고 커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음 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첨가를 볼게요. 첨가는 니은 첨가 하나만 나왔는데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2나 반모음 2로 시작할 때 니은이 덧붙여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솜 더하기 이불 합성어죠. 그런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2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솜니불로 니은이 첨가되는 거예요. 이게 니은 첨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만 제시되어 있는데 거센 소리 대기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 거센 소리 키읍, 티읗, 피읍, 치읒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는 국화로 기역과 히읗이 만나 키읔으로 되는 거죠. 이 자음 축약 말고도 모음 축약이 있는데 모음 축약의 예로는 뭐 보다에 이가 결합해서 보이다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되다로도 쓸 수 있는 거. 오랑 이를 외로 축약하는 거. 뭐 되어도 되로 축약할 수 있죠. 외랑 어를 외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모음 축약의 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잘못된 표기를 올바른 표기로 고치는 문제도 은근히 출제된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쉽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여러 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제 유형인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묻는 문제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가장 적절한 것 답은 5번입니다. 28 먼저 볼게요. 28은 우선 28에서 니은 첨가 일어나죠. 니은 첨가. 그리고 리을 비읍이 리을이 됐어요. 자음군 단순하죠. 그리고 28이 됐네요. 니은이 리을로 변했어요. 유음하네요. 그럼 총 일어난 것은 첨가, 탈락, 교체예요. 기역, 니은, 디귿. 교체, 탈락, 첨가. 맞죠? 축약 빼고 다 일어났죠? 따라서 5번이 적절한 것이 됩니다. 1번도 같이 볼게요. 읍다에서는 받침 리을,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어요. 자음군 단순하죠? 탈락이 일어났고, 그리고 따, 디귿이 쌍디귿이 됐어요. 된소리가 일어났죠.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교체와 탈락이 일어났어요. 교체와 탈락. 기역 니은이 일어났는데 니은 디귿이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기역이 뭔지 니은이 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옆에 교체 이런 거 써주고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문제랑 연결할 수 있게 탈락 이런 걸 옆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늙는다. 늙는다도 마찬가지로 이 겹자음에서 자음이 하나 탈락했죠.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났고 이음으로 바뀌었네요. 비음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교체랑 탈락이 나타났네요. 교체랑 탈락. 기역 니은이 일어났는데 기역 디귿이 일어났고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갑하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축약 중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났죠. 비읍이랑 히읗이 결합하면서 피읍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이랑 축약이 일어난 건데 교체랑 축약이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낱낱이는 음절의 꽃소리 규칙 그리고 비음화, 구개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체만 3번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기역만 일어났는데 니은, 리을, 탈락, 축약이 일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6번을 볼게요. 뭔가 이런 도형이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절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6번도 영상 멈추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A와 B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풀어보셨나요? 1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우선 A는 눈 요기가 됐으니까 니은 첨가죠. 그리고 국물이 국물이 됐어요. 기억이 뒤에 오는 비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이음으로 바뀌었네요. 이거는 비음화입니다. 그럼 니은 첨가와 비음화가 모두 일어난 단어를 찾는 건데 가랑잎 이거는 가랑잎은 가랑잎으로 발음되죠. 이거는 니은 첨가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거고 넋두리는 넋두리로 발음이 되는데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거예요. 바깥문은 바깥문으로 발음되는데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 거고요. 급행열차는 급행열차로 발음되죠. 이거는 거센 소리 대기와 니은 첨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형 연기는 전형 연기로 발음되는데, 이거는 니은 첨가, 그리고 비음화가 일어난 단어예요. 따라서 니은 첨가 A와 비음화 B가 일어난, 여기 B가 아니라 A로 되어 있었네요. 미안해요. B가 일어난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을 살펴봤고, 이제 3단원의 마지막 단원. 3-4단원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을 보도록 할게요. 3단원 중에서 가장 덜 출제되는 단원인데요. 그래도 맞춤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맞춤법을 고치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 역시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단어의 올바른 표기, 올바른 띄어쓰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어긋난 단어를 고쳐 쓰는 문제, 띄어쓰기가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 8번도 띄어쓰기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이시오 표기에 관한 한글 맞춤법 조항을 단어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사이시오 규정을 제시하고 제시된 단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 겁니다. 25번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특히 이 사이시오 관련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서술형 문제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공깃밥과 같은 조건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단어를 묻거나 이 사이시옷 관련 조항을 제시한 후 이거와 관련된 조항을 각각 찾아쓰라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죠. 8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단순히 단어의 발음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 중에 이 부분, 받침 리을 비읍의 발음, 받침 리을 기역의 발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발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단순히 발음을 묻는 거죠. 그리고 또 모음의 다양한 발음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의 발음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문법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올바른 발음을 구사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에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표기를 해야 한다. 위 문장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이 띄어쓸 수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어야 하죠. 근데 어미나 접사는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은 넣어주세요처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넣어주세요처럼 붙여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근데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넣어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앞말 자체가 또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었어야 합니다. 붙여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떠내려가 버렸다. 이거는 떠내려갔다 더하기 버렸다인데 앞말 떠내려가가 이미 합성 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띄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 용언에 적절한 띄어쓰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한편 우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것들이 있다. 지금 집 밖에 비가 많이 내린다. 내가 쉴 곳은 집 밖에 없다. 여기서 밖에는 각각 다른 품사에 해당해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밖에는 명사 밖 더하기 조사 에고, 집 밖에 없다 해서 밖에는 조사 밖에 자체가 조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암말과 띄었어야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조사이기 때문에 암말과 붙였어야 해요. 이 띄어쓰기를 묻는 문제,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품사와 함께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고생을 밥 먹듯 하였다. 여기에서 듯은 어미에 해당하고, 방안이 쥐죽은 듯 고요하였다. 여기서 듯은 의존명사에 해당해요. 어미니까 얘는 어간과 붙였어야 하고, 얘는 의존명사니까 암말과 띄었어야겠죠. 어미인 듯은 어간과 결합하고, 의존명사인 듯은 니은, 은, 는, 를, 을 등과 결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이두 개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같더라도 문장 안에서의 기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표기가 나오는데요. 됐으면과 줄게. 줄게보다는 아마 됐으면 이거를 가장 많이 틀릴 거예요. 이 되랑 되를 구분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용언의 활용형에서 왜 뒤에 엇이 올 때는 이를 줄여 왜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어, 되엇의 준말은 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었다. 이거의 준말은 되었다의 준말은 됐다죠, 됐다. 됐다. 이렇게 오이로 쓰면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되다에다가 엇이 결합한 거잖아요. 엇. 그래서 어가 이렇게 형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쌍시옷만 있는 어미는 없죠. 그래서 됐다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구별하는 쉬운 방법으로 되는 하로 교체되는지, 되는 해로 교체되는지, 이거를, 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침수됐다라는 말이 있대요. 이걸 틀린지, 안 틀린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되 자리에 하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침수했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침수했다로 해야 돼요. 해가 들어갔을 때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침수됐다. 이 표기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고. 이런 식으로 되자리에 하를 넣어보고, 이 되지 할때 되자리에는 해를 넣어보는 방법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윗, 그리고 위, 웃의 표기입니다. 이것도 많이 출제돼요. 명사 위가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는 윗으로 표기한다.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하고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의 경우에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위랑 위 그리고 웃이 어느 경우에 결합하는 건지 각각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발음과 관련해서는 받침 리을 비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밟다의 밟은 예외적으로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 즉 똑같이 리을 비읍이 오는 단어인데 넓지의 경우에는 널지 리을로 발음이 돼요. 근데 밥지는 발지가 아니라 밥지로, 비읍으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침 리을 기역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는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 다음, 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음된다. 조사의의 경우, 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로 적어서는 안 된다. 닐리리, 무늬, 띄어쓰기, 희망과 같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주의, 협의, 우리의, 남의와 같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그리고 조사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단어의 발음을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주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둘다다 써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어의 발음이 무조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 개의 발음을 모두 파악할 줄 알아야 해요. 이 뒤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을 볼게요.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한자어로 된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여야 되는데 이두 음절의 한자어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개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6번 문제 한 화면에 자, 다안 나오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멈추고 한번 6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뒤에 뜻은 주근이라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이고, 이의 뜻은 용언의 어간 뒤에 붙은 어미로 쓰였는데, 이도 디처럼 띄었어야 한다. 디는 의존명사고, 이는 어미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의존명사는 띄었어야 하지만, 어미는 띄었으면 안 되죠. 이도 디처럼 띄었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는 D와 달리 붙였어야 하는 거죠.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 1번도 볼게요. A의 밖에는 명사 밖과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이고, B는 밖에 자체가 조사로,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의 의미를 지녔다. A의 밖에는 바깥을 의미하는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므로 앞말과 띄었어야 하고, 나밖에에서 밖에는 이 자체가 조사라고 했죠. 붙였어야 합니다. 2번, A의 밖에와 C의 밖에는 둘다 명사 밖과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창 밖에랑 집 밖에 모두 바깥을 의미하는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거 맞죠? 그다음 4번, 철수가 학교에 가는데 영희를 만났다 해서 는데는 이에 듣과 같은 기능을 하며 철수가 가는 대로 영희도 따라왔다 해서 대는 뒤에 듣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다. 이의 뜻은 어미였고, 뒤의 뜻은 의존명사였어요. 철수가 학교 가는데 영희를 만났다. 여기에서 는데는 이와 마찬가지로 어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가는 대로, 여기서 대는 곳을 의미하는 단어로 의존명사에 해당해요. D와 마찬가지로 의존명사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A와 B와 C. 그리고 D와 E를 통해 형태가 같다고 그 기능까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다. A, B, C의 밖에는 모두 형태가 같지만 A, C의 기능과 B의 기능이 다르죠. 그리고 D, E의 뜻 역시 형태는 같지만 각각 의존명사와 어미로 기능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시옷 관련 문제를 풀어볼게요. 2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화면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볼게요. 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2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전셋방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얘는 근데 한자어과 결합한 거예요. 전세 더하기 방이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2-1뿐만 아니라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전셋방이라 하면 틀린 거고 전세방이라고 해야지 올바른 표기가 됩니다. 근데 자릿세는 2-1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리라는 순우리말과 세라는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2-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세빵은 이 30항에 다 해당하지 않다는 거. 나머지는 다 적절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언어와 매체 비상, 대단원, 3단원, 단어와 의문의 탐구 및 활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원, 4단원, 매체 언어의 탐구 및 활용 설명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